부여의 금천입니다. 금천. 네, 홈턴 구간이 낚시하기가 참 좋은데 배수를 하고 있네요. 배수를. 신문을 살짝 열고 물을 다 빼고 있습니다. 네, 구룡천하고 만나는 합수머리 부분입니다. 합수머리 부분. 구룡천도 낚시하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허기에는 금천이 더 큰 덩어리가 나오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. 장마철도 아닌데 물을 왜 빼는지를 모르겠어요. 여기까지 아마 물이 넘쳤다가 물이 빠졌나봐요. 이게 스토리 같은 게 물려있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넘쳤다가 물이 너무 많아서 아마 방류를 하는 것 같아요. 이쪽 홈턴 구간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? 방류만 안 하면 좋은 포인트인데 지금 심하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반산저수지입니다. 반산저수지. 충남 내륙권에서 물낚시가 가장 빠른 곳이죠. 옛날에 유류터였는데 유류터는 지금 폐쇄되고 이 논길까지 차가 들어왔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일로 두르다가 차길이 빗기다가 저수지로 추락사고가 있는 바람에 저렇게 차 못 두르게 막아놨어요. 네, 봄에 토종턴데도 봄에 덩어리가 엄청 잘 나오는 그런 저수지예요. 그냥 기본적으로 허리급 이 정도가 잘 나와요. 저수지 면적은 한 37만 평 정도 되는 저수지예요. 저 논자리 논뚝에서도 많이 하는데 지금 물이 만수라 논뚝에 물이 넘어서 논에까지 물이 꽉 차 있네요. 지금 반산지 중류권입니다. 중류권. 지금 보트 낚시가 몇 대 떠 있고 이렇게 벌써 알박기어냐고 불법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. 인기가 많은 구간이라 그런가 역시 벌써 조사님들이 보트 여러 대 띄우고 있네요.